이 조명 톰 딕슨 식탁에는 항상 조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발현시키는 장치 중에 하나가 펜던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피커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네, 못 들었는데요. 1억 5천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대표님 시간이 몇인데 지금 어디 가신 거예요? 아, 여기 비밀의 공간이 있다던데. 굉장히 큰 도어로서 머리 좀 꽤나 싸맸던 도어인데 롯데월드 혹시 가보셨나요? 아, 어렸을 때 많이 갔죠. 신밧드의 모험이라고 되게 재밌는 놀이기구가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생각이 납니다. 모험하는 듯한 어떤 보물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이 꼭 그것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게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뒤에 뭐가 있는지 상상조차 안 된다. 저희가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한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울리자입니다. 이번 현장 역대급 작품이 탄생을 했는데요. 이번 현장의 포인트는 공간의 재배치입니다. 그리고 한강뷰가 정말 좋은 집이거든요. 한강뷰를 맛보게끔 레이아웃도 싹 다 변경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현장에 작품명도 있다고 합니다. 오뜨쿠띠르 하우스라고 이제 이름을 명했습니다. 오뜨쿠띠르는 프랑스의 맞춤 정장을 의미하는데요. 아무래도 명칭만큼 고객님에게 굉장히 맞는 집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레이아웃도 많이 바꾸고 중구난방이었던 수풍들이 아름답게 재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저와 대니얼과 함께 같이 가보시죠. 자, 이곳은 현관입니다. 현관에 굉장히 유니크하게 설계를 했죠. 되게 다채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신발은 무니크 도어를 사용해서 고급스럽게 표현을 해놨고 반대편을 보시면 까르텔 후크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이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작품을 디자이너분이 하나하나 다 위치를 지정해서 형식적인 미도 가지고 있지만 실용적으로도 고객님이 사용하신다고 하세요. 맞아요. 보시면 이렇게 외투 있죠. 외투를 이렇게 걸어놓을 수가 있고 가방도 걸어놓을 수가 있고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미를 갖고 있는 현관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문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짜잔. 중문에는 그냥 일반 유리가 아니라 패브릭 접합 유리를 사용해서 보일 듯 마듯한 표현을 해놨고요. 프레임은 발색해서 약간 샴페인 골드 느낌이 나는 프레임으로 저희가 제작을 한 도어입니다. 프레임을 최대한 슬림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체 제작을 했고요. 중문의 퀄리티가 참 좋게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자, 입구 들어오자마자 보여지는 이 뷰가 정말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뷰를 위해서 레이아웃을 완전히 바꿨어요. 원래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죠? 원래 이쪽에 주방이 있었고 반대편 쪽으로 안방이 있었는데 안방을 과감히 없애버리고 그리고 안방 뒤쪽을 주방으로 바꿨습니다. 평수에 비해서 주방이 굉장히 협소했고 예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이 한강뷰인데 한강뷰에 대한 장점을 전혀 살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방 하나를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거주하실 고객님이 총 2인 가족의 애견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집이거든요. 인원에 맞춰서 새롭게 레이아웃을 세팅을 한 거죠.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보여지는 이 공간이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 여러분들 너무 좋죠. 이 뷰만 봐도 완전 한강뷰예요. 지금 기분이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실 게 있는 게 이 TV와 그리고 밑에 하단에 이거 많이 보셨죠? 수증기 난로를 알맞게 사이즈 맞춰서 배치를 해놨습니다. 수증기 난로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한강뷰를 맛보는 별장 느낌을 주고 싶었고요. TV 같은 경우는 삼성 더 프레임 TV라고 해서 평소에 이렇게 작품처럼도 보이고 이걸 언제든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디지털적인 표현이 요즘 또 굉장히 트렌드이기도 하거든요. 조명을 디지털화 시키기도 하고 이런 작품을 디지털화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삼성 제품을 참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삼성. 여기 또 굉장히 비싼 제품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이건가요? 너무 많아가지고. 스피커인데요. 스피커 가격이 무려 얼마인지 아시나요? 네, 못 들었는데요. 1억 5천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비싼 하이엔드 스피커라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스피커라고 해요. 이 스피커 이름이 골드문트 스피커입니다. 골드문트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수학자와 과학자가 이 회사에 소속돼서 끊임없이 개발하고 고민하는 스피커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기에 대한 디테일이 달라서 그만큼 비싼 가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쩐지 이런 게 딱 두 개 있으니까 고급스러움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음질 좀 들어봤는데 확실히 좀 디테일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초반에 우리가 오프닝 때 얘기했던 고객님이 갖고 계신 그 작품들이 이 작품이 뭐죠? 데이비드 크라코브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스틸의 형형색색의 이미지를 입힌 게 되게 특색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실직 때 이 집에 왔을 때 좀 옹졸한 벽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바뀌니까 정말 작품의 가치가 확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작품에 맞게끔 또 형형색색의 테이블이 보이는데 이 작품은 어디 거죠? 하임의 아윈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색도 색이지만 밑에 보이는 다리 형태가 되게
재밌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항상 웰컴존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 공간 같은 경우 레이아웃이 다른 집과 다르잖아요. 항상 벽이 막혀있는데 열려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작품화를 이 공간에다가 최대한 밀집시켰다. 그리고 고객님이 좋아하시는 이런 오브제들, 이 함께 공간의 향연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 소파가 이색적인데 어디 소파죠? 이 소파는 이제 리네로제 소파인데요. 볼롬 소파나 그런 것들이 되게 유명한데 이 제품도 되게 재밌는 제품이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래 눈슬립 패드가 있어서 움직이지 않고 한강뷰도 보고 TV도 볼 수 있도록 이런 형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소파예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소파로도 유명한데 리네로제는 볼롬 소파가 굉장히 유명하지만 이 제품도 굉장히 사랑받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암체어가 딱 보이는데 가죽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이거 엄청 편하지 않으세요? 편해요. 이것도 가격대가 좀 있는 제품인데 얼마 정도 하죠? 700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이고 나뚜찌 제품입니다. 나뚜찌는 가죽이 굉장히 좋은 암체어로 유명해서 고급집에 간다 하면 대부분 이 소파가 항상 배치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 저희가 왜 이런 공간 세팅인지 주방을 보면 바로 아실 거예요. 자, 한강뷰가 보이는 주방입니다. 이 집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도 불릴 수 있는데요. 주방은 어떻게 설계를 하셨죠? 안방이었던 쪽을 싹 밀어내면서 공용 공간으로 펼쳐내고 뒤쪽 벽을 활용해서 이쪽에 키 큰 장, 아일랜드, 반대편에는 다이닝이 배치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배치가 너무 좋은 게 한강을 바로 마주 볼 수가 있어요. 그 뷰를 위해서 저희가 레이아웃을 완전히 새롭게 세팅한 데 주력을 뒀고요. 로열티에 걸맞게 주방도 굉장히 하이엔드 제품들로 꾸려봤는데 도어 소재가 어떤 거죠? 건식 무늬목 사용했습니다. 무늬목 제품이라는 게 관리하기가 사실 쉽진 않습니다. 가격대도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 고가의 제품과 고가의 뷰를 함께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냉장고도 세팅을 했습니다. 냉장고 어디 거죠? 데이코 냉장고인데 삼성 제품입니다. 삼성전자가 하이엔드 제품들이 여러 가지 라인이 있는데 인피니티 라인이 있고 그 윗단계, 그것보다 더 가격이 비싼 게 바로 이 데이코 라인입니다. 굉장히 세련됐죠? 여기는 와인 냉장고도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방을 만들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냉장고의 패턴이에요. 하이엔드 공간에는 항상 그에 걸맞는 가전도 함께 들어가야 공간의 가치가 훨씬 더 돋보이거든요. 그래서 데이코를 추천해드려서 공간에 세팅을 했습니다. 자, 인덕션은 어디 거죠? 인덕션은 디트리쉬 후드 일체형 제품 사용했습니다. 오븐은 냉장고랑 마찬가지로 데이코 제품으로 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도 이렇게 무난하진 않죠? 맞습니다. 히든 공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 공간을 홈바 공간으로 만들어드렸고 조명은 여기서 킬 수 있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홈바가 있게끔 오픈시킬 때도 있고 문을 이렇게 닫아서 깔끔하고 완결성 있는 공간으로 놓기도 하고 또 공간의 재미죠. 맞습니다.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 몰랐는데 이 공간에 디테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죠? 디자이너분이 굉장히 노력한 디테일인데 바로 밑에 하단부에 대리석을 말아가지고 계단식으로 표현을 해서 아일랜드가 조금 더 색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장치를 했습니다. 사실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지만 섬세함 속에 공간의 가치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저희 담당 디자이너가 애를 많이 쓴 진짜, 공간이라고 합니다.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이닝 공간이 또 있어요. 네. 테이블, 조명, 이 의자 무난한 게 없어요. 네. 근데 잘 어우러지죠. 제가 다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이 조명 톰딕슨 식탁에는 항상 조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발현시키는 장치 중에 하나가 펜던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톰딕슨 제품을 사용했고 테이블은 어디 거죠? 테이블은 모로소 테이블입니다. 모로소는 이탈리아 브랜드인데 철판을 하나를 그대로 따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자원 낭비나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특징인 브랜드입니다. 요즘 환경을 굉장히 생각하는 브랜드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면서도 하이엔드 제품이기도 하죠. 여기 보이는 다이닝 의자도 눈에 굉장히 띄는데요. 이 의자는 어디 거죠? 에드라 제품입니다. 에드라는 전 세계적인 연예인들, 셀럽들한테도 굉장히 인기 있는 제품인데요. 제품명 이름들이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 친구는 진아, 엘라. 아, 꼭 한국 사람들 이름 같네요. 진아랑 엘라. 그런데 의자들이 다 다른데도 공간에 굉장히 다채롭게 어우러지는 게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공간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의 손길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톰딕슨 벽등도 있어요. 맞습니다. 벽등도 굉장히 또 재밌게 세팅을 했는데 이 불 한번 켜주시겠어요? 풋조명이라고 하죠. 발로 키니까, 발로 키니까 풋조명이다. 풋조명이다. 아. 자동 센서로 제어하기에는 매번 불이 켜지니까 네. 좀 편하게 켜라. 네. 자, 이렇게 풋조명으로 네. 톰딕슨 조명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방의 조명과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세트로 저희가 구비를 해놓았습니다. 아니 근데 대표님 시간이 몇인데 지금 어디 가신 거예요? 아, 여기 비밀의 공간이 있다던데. 아 설마 이건가?
우리 대리원이 왔는가. 이 공간은 저희가 서재 공간으로 공간 세팅을 해봤어요. 비밀의 공간처럼 보이는 연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놨는데 그 장치가 바로 이 도어입니다. 굉장히 큰 도어로서 머리 좀 깨나 싸맸던 도어인데 고객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투입 벽지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작업을 했고 롯데월드 혹시 가보셨나요? 아, 어렸을 때 많이 갔죠. 신밧드의 모험이라고 되게 재밌는 놀이기구가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생각이 납니다. 모험하는 듯한 어떤 보물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이 꼭 그것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게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뒤에 뭐가 있는지 상상조차 안 된다. 저희가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한 공간입니다. 도어를 만들기 위해서 하이어 제어하는데도 노력을 정말 많이 했고요. 이 작품이 수입벽지거든요. 이 수입벽지를 고객님과 같이 찾아가는데 그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도 있게 만든 그런 작품인데 우리가 이 공간이 어떻게 됐는지 상상이 안 가잖아요. 상상이 안 가는데 문을 열었을 때 어떤 비밀의 공간처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공간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서재의 공간은요 고객님이 굉장히 원하셨던 네, 공간이에요. 맞습니다. 작품으로 공간이 가려져 있지만 열었을 때는 이 공간을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이렇게 크게 만든 거죠. 문의 길이가 2m짜리 문입니다. 네. 2m짜리 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디자이너 시공팀에 많이 썼습니다. 진짜 많이 썼습니다. 우측에 있는 오픈 수납장은 고객님이 기존에 갖고 있던 제품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처음에 있을 때는 제품 자체는 너무너무 예쁜데 공간이 받쳐주지가 않으니까 퀄리티가 살아나지 않았거든요. 그 제품의 퀄리티를 살리기 위한 장치로서 벽이나 이런 컬러들을 이 톤에 맞춰서 톤 앤 무드를 유지를 한 거죠. 또한 이 테이블도 갖고 계신 제품을 그대로 재배치해서 세팅을 해봤습니다. 서재를 거쳐서 가면 어디죠? 이제 바로 침실이 나오게 됩니다. 침실에 여러 가지 또 비밀들이 있죠. 네, 저희가 헤드월을 제작을 했고요. 이렇게 안쪽에 조명을 배치해서 고객님이 침대에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명을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여기도 거실처럼 더 프레임 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액자처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마치 작품처럼 보이기 위한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요. 자, 이렇게 마스터 베드룸에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면 하단 부분에 수증기 난로인데요. 아까 거실에서 보셨던 그 수증기 난로가 이렇게 뚫려가지고 이 안방에서도 볼 수 있는 포인트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안방이든 거실이든 다른 공간에 있지만 이 집의 중심점인 포인트를 모든 곳에서 누릴 수 있는 교차점이 될 수 있도록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드월도 굉장히 독특하게 제작을 했어요. 저희가 무니크 제품을 월판넬로 사용을 했고 서스를 다 절곡해서 심어놓았고 여기 아래는 이제 서스 함, 그 다음에 선반까지 맞춰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틸과 무니크의 조합이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고급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서스와 무니크의 향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조명은 간접 조명들을 많이 채워놓고 직접적인 벽등, 간접들, 빛의 조화로 공간을 새롭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안방 화장실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주방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동선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 동선이 답답하지 않게 거울과 거울 도어로서 이 공간에 좀 더 확장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마스터룸의 화장실 한번 가볼까요? 네. 자, 화장실은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타일은 박판 타일을 사용해서 매지 라인이 없게끔 유니크하게 세팅을 했고요. 여기 보이죠? 이런 타일들. 굉장히 유니크한 타일을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화장실에서 전시하시던 소품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것들이 아기자기하게 잘 배치될 수 있게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포인트 조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조명입니다. 고치 조명이죠? 맞습니다. 캐나다 브랜드고요. 별무리가 떨어지는 느낌을 자아내는 펜던트로서 이 공간의 포인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샤워 부스도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타일들이 다 박판 타일이기 때문에 이 매지 라인이 없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색깔을 조금 다 눌러놨어요. 드레스룸과 화장실 남았는데 어디부터 갈까요? 가까운 데부터 갈까요? 아, 여기요. 좋습니다. 여기 바로 이제 거실 화장실입니다. 거실 화장실도 굉장히 유니크한데요. 네. 여기 타일도 전부 다 박판 타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운반하고 시공하는데 굉장히 좀 많은 애를 썼고요. 그 덕에 아주 멀끔한 화장실이 나왔습니다. 마스터룸에 있는 화장실은 무겁고 고급스러운 느낌이라면 여긴 차분한 느낌이 나면서도 유니크한 매력들이 돋보이는데요. 이유가 바로 이 제품 때문이죠. 이 제품 뭐죠? 콜러의 브리오리트 유리볼입니다. 다이아몬드 형태가 굉장히 아름다운 세면볼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사용할 만큼 고가의 브랜드이기
되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울도 고가의 제품이라고 하는 뭐 어디 제품이죠? 현관에서 봤었던 그 브랜드 카르텔 제품입니다. 카르텔도 밀라노 페어에서 봤잖아요. 네. 뭐 소파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오브제적인 형식을 띠고 있는 제품들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죠. 거울도 유니크하면서도 굉장히 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포인트 조명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조명도 저희 안방 화장실에서 봤던 고치 제품으로 벽등으로 이렇게 포인트 두 개 배치해놨습니다. 빛이 은은하게 퍼지는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벽등 같은 경우는 빛이 바로 나오면 눈에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눈에 피로도가 있고.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리에 막이 형성돼서 은은한 간접 조명으로 굉장히 눈이 편안한 그런 맞습니다. 벽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를 돌면 포인트가 하나 또 있습니다. 무슨 화장실 안에 포인트가 몇 개예요 대체? 이게 디테일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금속 발색을 통한 선반을 제작해서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디에도 없는 선반과 수납장입니다. 이렇게 열 수 있게 돼 있고 배치 자체도 일률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약간의 어스름한 빛을 통해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언밸런스하지만 조화가 굉장히 좋죠. 공간에 제품들 하나하나 보면은 요소가 다 다르고 제품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작품을 표현되기 위해서 우리 디자이너가 참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컴팩트한 샤워 부스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수전과 매립된 해바라기 샤워 수전은 폰타나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박판 타일과 하단의 공간을 좀 파놔서 육가를 안쪽으로 밀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이 문을 열면 세탁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이 하나 있어서 여기서 샤워를 하고 드레스룸으로 넘어갈 수 있고 화장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형 동선을 저희가 구획을 했습니다. 그 동선의 차이로서 공간의 편리성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 워시터가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이 제품은 삼성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세탁기, 건조기가 하나에서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요즘 제품이 이렇게 나와요. 예전에는 세탁기 있고 위에 건조기 있고 공간이 좀 불필요하게 사용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하나로 돼 있다 보니까 수납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형태가 가능해집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손빨래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수전을 배치해서 좀 더 편리하게 공간을 세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존이죠. 드레스룸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보통 히든도어를 할 때 약간의 인방을 남겨두잖아요. 여기는 인방도 없이 천장까지 올린 히든도어를 저희가 시공을 했습니다. 이야, 천장이랑 일자로 딱 떨어지니까 그만큼 퀄리티가 좋네요. 여기도 저희가 안방에서 봤었던 모니크 소재의 도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는 화장대, 네. 수납장. 네. 아주 컴팩트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번 현장 또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가 매번 작품을 만들 때마다 디자이너가 참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열정과 노력과 그리고 고객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의 작품이 매번 탄생하는 것 같은데 이번 작품 설계해 주신 디자이너가 누구죠? 바로 유화 디자이너가 담당해 주었습니다. 유화 디자이너가 정말 역대급 현장이니까 영상에 잘 담아야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잘 담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고객님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셨을 때 공간에 대한 이야기, 내가 갖고 있는 집기에 대한 스토리,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게 우리의 일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 디자이너들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작품이 몇 번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공간을 설계하는데 굉장히 주안점을 뒀던 게 뷰를 잘 살리는 데 목적을 많이 뒀는데요. 최대한 뷰를 열면서 레이아웃과 고객님 취향을 맞추는 데 집중한 그런 현장이었고 매번 끊임없는 고민과 소통을 통해서 이런 작품들이 탄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에는 시간상 담기지 못한 디테일, 노력들 엄청 많은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고객님도 너무 좋아하셨고 디자이너분도 되게 만족하시고 저희도 기분 좋게 영상 잘 찍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노력들의 과정들이 영상에도 담기면 좋겠지만 완성품만 봐도 얼만큼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지 영상 보신 분들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이런 고민 속에 또 다음에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겨울밤